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냉장고를 사러 갔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비노만이라는 회사가 여기서는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컴퓨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보입니다. 아들은 여기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이웃들과 정감을 나누는 그림이네요. 하비노만에 갔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사러 갔어요. 앞에 현관이 화려하고 큰 회사였어요. 운영하는 시간도 보입니다. 오븐도 보입니다. 텔레비전도 보이네요. 세련되고 현대화된 매장이었어요. 세탁기도 보이네요. 뉴질랜드에는 자체 생산하는 전자제품 회사가 없어서 각국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LG도 보이고 삼성도 보이네요. 냉장고가 크고 좋습니다. 여기서는 배달비를 따로 받습니다. 제품값에 배달비를 따로 받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도 보입니다. 삼성이 정말 크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삼성 냉장고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엘지도 보입니다. 집 근처의 지점에 갔어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주소를 쳐서 갔답니다. 한국 제품으로 샀어요. 혁신적인 기술과 독특한 제품, 최첨단의 디자인이 좋은 한국 제품으로 샀지요. 부엌 가구에도 눈이 머물었어요. 요리하는 사진을 보니까 부엌이 참 멋집니다. 이런 부엌을 갖고 싶네요. 이런 부엌을 가지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히트펌프도 보입니다. 히트펌프는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기구예요. 여기는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히트펌프를 많이 사용해요. 까지 전자제품을 보면서 즐거운 쇼핑이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부엌이네요. 오븐이 많이 보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빵을 잘 구워 먹기 때문에 오븐은 주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전자제품입니다.
렌즈 후드와 함께 오븐이 보이네요. 핸드메이드 제품이 가장 비싸요. 이탈리아에서 핸드메이드 한 오븐이 정말 비쌉니다. 이자를 내지 않고 할부를 할수 있는 것으로 샀습니다. 예쁜 부엌이 또 보이네요. 흰색이 독특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꼭 건조기가 있어야 합니다. 집 안에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건조기가 없으면 빨래를 말릴 수가 없어요. 레인지 후드도 보이네요. 저는 부엌이 오래된 부엌이라 부엌 가구에 참 눈이 많이 머물렀어요. 요새는 전기로 하는 오븐이 대세라고 합니다. 싱크대도 여러 가지 모양의 싱크대가 있어요. 다양한 싱크대가 있네요. 잘 구경했답니다.